아버지! 간간이 켜진 불빛만이 도시를 밝히는 캄캄한 밤. 여기 매서운 겨울바람을 뚫고 옥상에 올라온 한 남자가 있다. 넘어질 듯 힘없는 그의 걸음걸이, 그리고 난간 끝으로 다가가 올라서는 모습이 마치 무슨 일이라도 저지를 것처럼 위태로워 보이는데, 점점 아찔한 바닥을 향해 몸이 기울며 금세라도 바닥으로 떨어질 것 같다. 그때 정신을 겨우 차려 위기를 모면하는 남자. 생의 마지막을 생각할 만큼 그의 인생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은 일은 무엇인가? 아버지! 도대체 이 남자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아,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또 이렇게 CBS를 통해서 또 우리 또 시청자 여러분들과 또 만나게 됐습니다. 배우 이광기입니다. 네. 존재감을 발휘하는 탄탄한 연기력과 탁월한 끼로 드라마와 각종 예능 프로그램을 넘나드는 배우 이광기. 이제는 배우를 넘어 나눔 전도사로 아프리카 아이들을 품기까지, 여기엔 그를 만지신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다. 자, 지금부터 그가 만난 하나님을 만나러 가보자. 2001년 어느 날, 방송국으로 들어온 차량의 문이 열리는데 사람들의 시선을 끈 주인공은 바로 배우 이광기였다. 우와, 어, 이광기다. 어? 우와, 이광기. 세상에. 이광기다. 아역 배우로 처음 연기에 데뷔했지만 뚜렷한 대표작이 없어 오랫동안 무명 시절을 겪어야 했던 이광기. 그러던 중 드라마 태조 왕건을 만나면서 세상에 이름을 알리게 된다. 일약 스타덤에 오르고 많은 이들의 사랑을 받게 되면서 눈앞에 탄탄대로가 펼쳐진 이광기. 이렇게 급상승한 인지도와 치솟는 인기는 그의 생활까지 바꾸어 놓았다. 수많은 드라마와 예능 프로그램에서 그를 찾는 이들이 많아지면서 대부분의 시간을 세상 속 즐거움에 취해 살았고, 이것은 배우의 당연한 삶이요 자유로운 표현이라 여기게 됐는데, 믿음 없는 생활, 뭐 아마 다들 경험하셨을 거고 저도 똑같았고, 그 당시만 하더라도 그냥 주변에 동료들이 좋았고, 그리고 뭐 아무래도 뭐 음주가무가 빠질 수는 없겠죠. 네. 예. 뭐 술도 뭐 술이지만 사실 그 카드라고 하죠. 예. 그 카드를 많이 쳐서 사실 어머님이 이제 기죽지 말라고 그 당시에 정말 어렵게 중고차를 하나 사주셨는데 그냥 그 차까지 제가 말아먹었죠. 그냥. 예. 예. 그러다가 결혼하고 이제 저를 위해서 제가 이제 가장이다 보니까 가장이 이제 올바르게 쓰고 똑바로 서야 되는데 이제 그렇지 못한 나의 모습을 보고 나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했죠. 예. 그래서 우리 아내 때문에 제가 하나님을 처음 교회의 문턱을 제가 밟았던 것 같아요. 불에 타버리고 나면 남는 것은 죄밖에 없다. 결국 우리가 아무리 좋은 삶을 불신자였던 이광기. 그가 교회를 처음 만나게 된 건 크리스천 아내를 만나 결혼한 이후였다. 하지만 아내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선택한 것으로 마음이 내킬 때만 교회 가는
솥뚜껑 신앙이었다. 한 줌 재화도 갔다 하는 것을 기억하게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즉 인간의 본질을 돌아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를 생각하는 말씀이죠. 오늘 본문 말씀 5절에는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그렇습니다. 우리가 영의 영을 따르는 자가 되어서 영의 생각을 늘 그에게 있어 교회는 따분한 장소요, 하나님은 그저 신화 속 인물에 불과한 존재였다. 영으로서 우리 아내에게 제가 미안한 감이 항상 많았었어요. 나의 부족한 모습, 그리고 내가 노력하는 모습 그 하나만 보고 나와 결혼해 줬잖아요. 그래서 우리 아내가 그렇게 교회를 한번 같이 가자고 하길래 아, 내가 그 부탁을 거절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뭐 그때는 뭐 나가면 졸고 꾸벅꾸벅하고 뭐 그리고 뭐 그 성도님들이 뭐 아, 이강기 씨 뭐 하면 아, 예. 뭐 팬관리 차원에서 가고 뭐 그랬어요. 예. 그렇게 신앙과 멀어져 있던 2009년 11월. 평소와 다름없이 바쁜 스케줄로 분주하게 보내던 어느 날. 신종플루가 빠르게 확산되면서 환자 수가 3,000명을 넘어선 가운데 전국에서 휴교를 하거나 개학을 연기하는 학교들이 늘고 있습니다. 권혁주 기자입니다. 신종플루 감염자 수가 빠른 속도로 신종플루인가 뭔가 그거. 너무 무서워요. 응? 금방 전염된대요. 누가 아주 기침만 해도 깜짝깜짝 놀란다니까요. 녹화들 하겠습니다. 아휴, 그러게 말이다. 세상 참 말세야 말세. 응? 야, 별 희한한 병도 다 생기고. 아니, 너도 옷 따뜻하게 입고 다니고 조심해. 네, 오빠도 조심하세요. 신종플루로 전국이 떠들썩하며 모두가 불안에 떨던 때였다. 하지만 그때까지도 그는 앞으로 자신에게 다가올 큰 시련을 짐작조차 못하고 있었다. 아, 목이 많이 부었네. 이러니 계속 고열이 나지. 염증이 심하네요. 염증이요? 그래서 그런지 열이 너무 많이 나고요. 밥도 잘 못 먹고 먹었다면 자꾸 토해요. 열 나면 힘들죠. 그래도 약 먹으면 금방 떨어질 겁니다. 걱정 마세요. 해열제 챙겨 드릴 테니까 중간 체크하시고 한 번 더 먹이세요. 네, 고맙습니다. 약 꼬박꼬박 잘 챙겨 먹어야 돼? 네. 네, 고맙습니다. 젊으찌르라, 젊으찌르라. 예. 예. 저기야, 재미없어? 아빠. 그래. 그래, 뭐 먹고 싶은 거 있어? 아빠가 사줄게. 얘기해. 아빠, 힘들어. 그래. 우리 애기 힘들었어요? 그래. 약 먹고 나면은 내가 제일 다 나을 거야. 응? 괜찮아. 열이 너무 있는데 어떡하지? 큰 병원에 가봐야 되겠다. 여보! 여보! 아무래도 큰 병원 가봐야겠어. 그래. 여보! 빨리 나와! 광기는 잠깐 사이에 걷잡을 수 없을 만큼 열이 오른 석규를 데리고 응급실로 향하는데. 고열 증세는 좀처럼 차도를 보이지 않았고 급기야 입원까지 하게 된 석규. 아빠, 나 다 나아서 여기 나가면 내가 좋아하는 로봇 그거 꼭 사줘야 돼. 그래,
얼른 나와서 빨리 집에 가자, 석규야. 그냥 감기인 줄 알았고 이제 그 당시에 이제 많은 뉴스나 이런 데서 이제 신종플루가 가장 최고조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모든 국민들이 그 자녀를 가진 부모들 그리고 심지어는 어른들마저도 다 불안에 떨고 있었을 텐데 아 설마 내 아이는 아니겠지. 그리고 병원에 갔는데 병원에 아무 이상이 없다고 그러고 그래서 혹시 불안하면 큰 병원을 가보라 해서 큰 병원을 갔어요. 갔는데 그곳에 이제 계속 검사를 하는데 워낙 환자들이 많으니까 워낙 그 신종플루 때문에 오는 분들이 많으니까 이제 그곳에서 이것저것 이렇게 검사하고 계속 기다렸죠. 근데 얘는 계속 기침하고. 2009년 11월 8일 새벽 병원에 도착한 지 불과 몇 시간 후 호전될 거란 기대와는 달리 석규는 상태가 급격히 악화되고 몇 시간 만에 집중치료실로 옮겨지면서 상황이 급박스럽게 돌아가고 있었다. 그래도 광길은 끝까지 희망의 끈을 놓지 않았는데 하지만 여보, 여보, 석규가 이상해요. 왜? 힘들어 석규야? 석규야? 힘들어? 선생님! 선생님! 석규야? 어떻게 해? 힘들어? 어떻게 해? 석규야! 숨 잡아! 눈 떠! 선생님! 눈 떠! 눈 떠봐 석규야! 석규야 눈 떠봐! 눈 떠봐! 석규야! 엄마야! 석규야! 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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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어떻게 석규야! 석규야! 어떻게! 눈 떠봐! 어머 석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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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석규는 허망하게도 불과 몇 시간 만에 가족의 품을 떠나게 된다. 이 모든 것이 순식간에 벌어진 일이었다. 보석과 집이 나는 아들 석규. 며칠 전까지도 건강하게 뛰어놀던 아이는 더 이상 그의 품에 없었다. 미처 헤어질 준비도 하지 못했는데 그렇게 갑자기 아이를 떠나보낸다는 건 생사를 떼어내는 고통보다도 더 아팠다. 그때는 뭐 하나님뿐만 아니라 그냥 모든 신들조차 그리고 이 세상 모두가 그냥 다 싫었어요. 다 원망스럽고 왜 하필이면 내 아이를 그리고 그 수많은 아이들 중에 왜 다른 아이들을 살리는데 왜 우리 아이가 총대를 메야 되고 우리 아이가 왜 이런 일을 당해야 하는지 그리고 왜 우리한테 너무 갑작스럽게 이 아이를 왜 거둬가시는지 그런 것들이 정말 싫었어요. 네. 발인을 마치고 온 그날 밤 아들의 흔적이 그대로 남아있는 거실을 보며 다시 한번 마음이 무너져 내린 광기와 아내 건강하게 돌아오리라 믿었던 석규가 영영 돌아오지 않는다고 생각하니 심장이 갈기갈기 찢어지는 것 같았다. 하지만 구석구석 묻어있는 석규의 기억까지 모두 지울 수는 없었다. 그저 하룻밤 꿈이었으면 좋으련만. 내 새끼. 내 새끼 불쌍해서 어떡해. 보고 싶어도 볼 수 없고 만지고 싶어도 만질 수 없다는 사실에 절망하고 또 절망한 광기. 오열하는 아내를 보는 건 그를 더욱 아프게 했다.
그리고 바로 그날 그의 삶을 뒤흔드는 사건이 벌어지는데. 석규의 흔적을 피해 밖으로 나온 광기. 슬픔을 지우려 했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다. 오히려 숨조차 쉴 수 없을 만큼 점점 더 고통스러워졌고 그와 반대로 세상은 아무 일도 없는 듯 너무나 평온해 보였다. 그럴수록 광기는 자신의 고통만이 더욱 처절하게 느껴질 뿐이었다. 그런데 갑자기 그의 얼굴을 스치는 바람 한 줄. 바람은 마치 어서 오라 손짓하고 몸을 던지라고 유혹하는 것 같았다. 그때마다 그의 몸은 점점 더 위태롭게 아래로 아래로 기울어져 가고 있었다. 바로 그 순간 알 수 없는 힘이 그를 끌어당긴다. 뭔가가 나를 이렇게 끌어올리는 게 있더라고요. 땅을 보던 내 얼굴을 그냥 하늘을 보게 하더라고요. 근데 하늘에 그때 별 하나가 막 반짝반짝 너무 빛나는 거야. 근데 그 별이 제 눈에는 막 유독히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 스스로 위안을 찾고 있더라고요. 아, 저 별. 저 별이 우리 아인가? 저 예쁜 별이 내 아인가? 우리 석균가? 우연히 눈에 비친 별 하나를 보며 처음으로 하나님을 찾기 시작한 광기. 하나님! 저 하늘의 별처럼 우리 석규 반짝반짝 빛나고 있죠? 우리 아이 천사 됐겠죠? 그죠? 하나님 곁에서 웃고 있겠죠? 그쵸? 맞죠? 석교를 잃고 살아갈 희망도 꿈꾸던 미래도 모두 사라져버린 그날 그는 처절한 절규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 아버지를 내가 얼마나 부르는지 몰라요. 내게 다 내게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저는 이 아이도 다 내 거였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들 다 내 거인 줄은 알았는데 다 내 게 아니네요. 하나님이 언제든지 걷어가실 수 있으면 언제든지 걷어가실 수 있고 또 주실 수 있으면 주실 수 있는 분이라고 그걸 그 진리를 깨닫게 해주셨네요. 얼마나 시간이 흐른 후에는 마음속에 평안이 찾아오더라고요. 그리고 분노가 어느 정도 좀 수그러진 듯한 그리고 몸이 뜨거웠고 화기가 있었는데 그 화기가 없어졌어요. 그리고 집으로 돌아와서 자고 그 다음날서부터 변화가 많이 생기게 된 거죠. 시간이 지날수록 가슴을 파고드는 고통 속에서 붙잡을 곳은 오직 하나님뿐이었다. 그리고 그때마다 하나님은 어김없이 찾아와 그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안아주시는 분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또 한 번의 위기와 마주하는 이광기. 대체 무슨 일이 생기는 걸까? 가슴 속에 고스란히 남아있는 석기를 좀처럼 놓아버릴 수 없었던 광기. 그는 끊임없는 고통에 몸부림쳐야 했고 석기와의 행복한 추억은 오히려 그를 아프게 했다. 불쑥 튀어나오는 그리움 때문에 석기를 보고 싶어 견딜 수 없었고 바로 그 순간 그의 약한 마음을 뒤흔든 무언가.
석규야, 아빠 지금 이대로 너한테 가면 안 될까? 어? 우리 석규 보고 싶어서 아빠 못 참겠다. 지금 핸들만 꺾으면 바로 갈 수 있는데. 어? 석규야, 석규야. 달리는데 갑자기 추모공원에 있는 그 아이가 보고 싶은 게 아니라 하늘에 있는 그 아이가 보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서 정말 이 아이가 천국에 있을까? 혹시 이 아이가 천국에 못 가고 혹시 추위에 떨면서 배회하고 있는 건 아닐까? 내가 이 아이를 만나러 가야 되겠다. 내가 이 아이가 정말 천국의 문 앞까지 가 있는지, 천국 안에 들어가 있는지, 내가 이 아이를 내가 찾으러 가야 되겠다. 그 생각이 들면서 갑자기 내가 나도 모르게 막 핸들이 막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하나님, 제가 왜 이러죠? 이러면 안 되는데, 약해지면 안 되는데. 근데 하나님, 저도 못 이끌어요. 자꾸 약해지는 자신을 걷잡을 수 없었던 광기. 정작을 깨고자 무심코 손에 잡힌 CD 한 장을 집어넣는데 힘들고 지쳐 남아하고 넘어져 일어날 힘 전혀 없을 때에 우리 아내가 필리핀 가면서 나에게 주고 간 CCM. 근데 그 가사 속에서 아, 하나님이 계시구나. 진짜 하나님이 나하고 함께 하시는구나. 분명히 나하고 함께 하신다 그러면 석규하고도 분명히 천국에서 함께 하실 거다. 어떤 그 확신이 확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아버지 죄송합니다. 자, 이제 앞으로 저는 이런 쓸데없는 정말 나쁜 마음 안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음악을 계속 들으면서 간 거예요. 근데 눈물도 나면서 막 즐거운 거예요. 너는 내 아들이야. 광기야, 넌 내 아들이야. 내 사랑하는 내 아들이야. 네가 아무리 힘들어도 내가 널 지켜줄 거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막 그 가사가 난 저한테는 막 축복송으로 들리는 거예요. 2010년을 맞이한 어느 날. 여보세요? 아, 예, 맞네요. 예? 사랑의 리퀘스트요? 또 한 번 그의 인생을 뒤바꿀 한 통의 전화가 걸려온다. 석규를 보내고 두 달 뒤 한 방송사로부터 아프리카 IT 대지진 현장 보호에 동참할 권유를 받은 광기. 위험한 IT 상황에 아내를 비롯한 주변 사람들 모두 만류했지만 그의 마음은 자꾸만 IT로 향했고 결국 떠나기로 결심한다. 석규야. 그와 아내는 IT 아이들을 위해 그동안 차마 정리하지 못했던 석규의 옷들을 준비하며 짐가방에 가장 소중한 보물을 담았고 이 모든 상황이 하나님의 계획하심 같았다.
당신 이러면은 석규가 슬퍼할 거야. 이 옷 우리 석규가 입었을 때 정말 이뻤었는데. 그래요. 그래도 다른 애들이 이 옷이 행복하게 입어주면 우리 석규도 정말 좋아할 거야. 그치? 그럼 석규가 이거 보면은 얼마나 좋아하겠어. 나도 이렇게 눈물이 나는데 우리 아내는 그거 하나하나씩 싸면서 얼마나 추억을 했겠어요. 그리고 보고 싶겠어요. 그렇게 옷을 싸고 제가 아이들을 향하게 된 거죠. 2010년 1월 12일 규모 7.0의 강진이 덮치면서 50만 명의 사상자와 180만 명의 이재민이 발생한 아이티. 역사상 최악의 자연재해로 기록된 이곳에 귀한 마음을 안고 떠난 이광기. 그는 석규와 동갑내기 세선이라는 아이와 운명적으로 만나게 된다. 쟤 뭐지? 갔어요. 가면서 막 눈에서 막 보석처럼 빛이 나는 거예요. 가보니까 눈물을 글썽글썽거리고 울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 앞에 갔어요, 제가. 너 몇 살이야? 그러니까 8살이래. 8살. 그때 저는 8살이라는 나이. 우리 아이가 2010년도니까 이제 8살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있었으면. 아, 이름이 뭐니? 세손이래. 일로 와봐. 아저씨가 안아줄게. 제가 그 아이를 이렇게 안아줬어요. 내가 탁 안았는데 이 아이가 갑자기 제 품에 팍 안들지만 저를 허리를 꽉 잡고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그냥 눈물이 그냥 퍽 쏟아지는데 이 아이도 오열을 하고 저도 엉엉 울었어요. 이 아이가 내 자식이 아닌데 그냥 이 아이가 나를 안는 모습이 석규가 나를 안아주는 그 모습이었던 거예요. 와, 그때 드는 생각이, 아, 내가 온 이유가 있었구나. 하나님이 날 여기 보내주신 이유가 있었구나. 내가 이 아이를 품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곳에 보내주셨구나. 한 아이를 품게 하기 위해서. 위로를 주러 간 곳에서 오히려 위로를 받은 이광기. 그날 밤, 평생 잊을 수 없는 생생한 꿈을 꾸게 된다. 석유야! 석규야! 석규님? 눈부실 만큼 아름다운 바닷가에서 사무치도록 보고 싶은 석규를 만났는데 꿈속의 석규는 살아있을 때보다 더 밝은 모습이었다. 석규, 아빠가 정말 많이 보고 싶어서 너무 보고 싶어서 미칠 것 같았어. 아, 그래 이제 안 아파? 괜찮아? 아빠 울지 마. 나 이제 하나도 안 아파. 그래, 이제 안 울게. 절대 안 울게. 우리 석규처럼 아빠 씩씩해줄게. 아빠, 부탁이 있어. 어, 뭔데? 다 들어줄게. 말해봐.
불쌍한 내 친구들이 너무 많아. 내 친구들 많이 도와줘야 돼. 알았지? 그래. 많이 도와줄게. 그래. 네가 하는 대로 그렇게 할게. 그렇게 꿈에서 만난 석규는 광기에게 간절한 부탁을 남기고 석규! 친구를 도와달란 석규의 낭랑한 목소리가 그의 가슴을 울렸다. 이후 나를 위한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나로 살기로 결단한 이광기.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나눔의 삶이 시작됐고 끊임없는 봉사와 후원으로 사랑을 나누며 하나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동안 그의 마음은 점점 회복되고 있었다. 몇일이지? 오늘이 화요일? 그리고 얼마 후 아직도 하루 종일 그에 관한 기사가 쏟아지는데 지겨워. 대박. 언니 이거 봐. 왜? 어떻게 진짜 바로 셋째 임신 소식 때문이었다. 너무 기뻤죠. 근데 그 기쁨도 잠시. 3개월 되니까 우리 아내가 병원에 있는 거예요. 연락이 왔어요. 병원에 있다고. 병원 가보니까 우리 아내가 쓰러져 있더라고. 하혈을 해서. 그리고 병원 원장님께서 어떻게 된 겁니까? 우리 애는 괜찮습니까? 우리 아내 몸 상태는 어떻습니까? 아내는 괜찮은데 애는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애가 거의 끝에 달려 있다는 거야. 그 의사 선생님께서 그냥 포기를 했었어요. 그러면서 그 모습을 보시고 우 선생님 저기 선생님 이광기 씨 그리고 연지 엄마 연지 아빠 내가 보니까 기도해야 될 것 같아. 이 아이는 그냥 기도로 태어나야 될 것 같아. 자기는 솔직히 거의 포기했대. 90% 포기했다는 거예요. 근데 뭐 이렇게 올라가는 거 보면 정말 이거는 하나님이 아니면 힘든 거야. 기도하세요. 근데 그분도 크리스찬이시니까 기도하시라고. 그래서 우리 끝까지 그냥 매일매일 기도했어요. 이 아이가 그냥 이 세상에 태어날 때까지 열심히 잘 온전하게 나올 수 있게끔 부탁드립니다. 그로부터 7개월 후 2012년 1월 12일 셋째를 분만하는 날 전치 태반으로 한 고비를 넘겼던 아내가 또다시 어려움에 처하게 된다. 누구보다 생명의 소중함을 아는 광기. 그가 할 수 있는 건 오직 기도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고 내 것이 내 것이 아님을 알기에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길 수밖에 없었다. 선생님. 축하드립니다, 이광기 씨. 등남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아기는 잘 태어난 거죠? 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아이는 아주 건강히 잘 태어났습니다. 아내는요? 그게 저 산모는 상황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피가 멈추질 않았어요. 중환자실로 옮겨야 할 것 같습니다. 안 돼, 선생님. 제 아내를 꼭 살려주십시오. 아내마저 잘못되면 저는 어떻게 살아갑니까? 선생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나 셋째를 낳은 기쁨도 잠시. 아내는 자궁출혈로 수혈을 60회기나 받으며 생살로 가는 죽음의 문턱에서 필사적으로 싸워야 했다. 첫째, 둘째 날 때까지만 해도 저러지 않았는데 셋째는 저렇게 힘들게 나나? 올라가는데 중환자실이에요. 또 무균실로 가는 거야. 근데 그 순간 내가 멈칫하는 거야.
우리 석규 데리고 중환자실 들어갔던 그 생각이 또 나. 근데 우리 아내 얼굴에 우리 석규 얼굴이 막 오버랩이 되는 거예요. 어떡하지, 어떡하지. 그냥 기도했어요. 우리 아내 집부터. 우리 아내, 우리 아이 한번 첫 한번 물리게 해주세요. 그러면 제가 다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다 할게요. 가라는 대로 다 갈게요. 아내를 잃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속에서 용기를 구할 곳은 늘 그랬듯 하나님 한 분밖에 없었다. 이광기 씨, 걱정하지 마세요. 부인께서도 무사하십니다. 정말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나지 않았더라면 내가 항상 기뻐함이 있었을까? 그리고 내가 쉬지 않고 이렇게 기도를 했더라, 기도하지 않았더라면 내가 우리 준서가 태어날 수 있었을까? 그리고 내가 감사함이 없었더라면 내가 아이디에 학교를 지을 수 있었을까? 그리고 내가 세상을 바라보는 이런 아름다운 감사함이, 감사한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마음을 가질 수 있었을까?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기 때문에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이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선물이자 기도로 태어난 셋째 아이 준서. 이 아이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였다. 하늘로 먼저 보내야 했던 석규와 축복으로 얻은 준서. 나를 위한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나로 살기로 결단한 이광기. 그는 벼랑 끝에서 만난 하나님을 기억하며 오늘도 내일도 변함없이 사랑을 나누며 힘차게 나아갈 것이다. 다 감사해요. 아버지한테도 감사하고 또 석규 통해서 아버지를 만났고 우리 아이의 그 작은 씨앗이 사실 그 아이가 저한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선물해 주고 왔잖아요. 그래서 항상 감사하고 저는 항상 힘들 때마다 그러고 있습니다. 아버지 저 잘하고 있죠? 석규야, 아빠 잘하고 있니?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서 지금까지 제가 버텨오고 있는 거. 그게 저에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 힘이라고 하니까. 그게 바로 아버지가 있기 때문에 아닐까. 아버지, 너무 고맙고 너무 감사합니다. 저희 가족을 다시 살려주셨고요. 그리고 또 우리 아이 천국에서 또 이렇게 잘 보살펴주시고, 어차피 저도 아버지가 있는 곳으로 갑니다. 그때까지 정말 아버지를 위해서 아버지가 기뻐할 수 있는 일들 할 수 있는 자녀로서 열심히 살다가 아버지가 있는 곳, 그리고 우리 석규가 있는 곳 찾아갈게요. 그리고 그곳에서 저 꼭 석규한테 꼭 할 얘기가 있어요. 아빠 잘하고 왔지? 응? 이 얘기 꼭 해주고 싶어요. 그때 우리 아들이 저한테 제 눈물을 닦아줬던 그 천사 같은 그 미소로 엄지 척 할 수 있는 그런 이 땅의 아빠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